방송 들어 Y자 만들기는 하부 승모근에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. 동작 시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여주세요. 팔을 내릴 때 하부 승모근과 광배근의 힘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. 오늘의 첫 번째 운동은 이제 맨손으로 하는 운동인데 양손을 들어서 Y자를 만드는 동작이에요.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. 네. 일단 우리 스탠딩으로 섰을 때 양 다리를 우리 엉덩이 넓이로 이렇게 편안하게 벌려줄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양손을 이제 편안하게 들어볼 건데 양손을 들 때도 어깨를 살짝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. 그러면 우리 등 쪽과 광배 쪽에 힘이 살짝 갈 거고요. 자, 여기서 끌어내릴 때 우리 끌어내리는 힘을 이 어깨에서 주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면서 광배, 우리 또 날개뼈 사이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끌어내리는 힘을 받아서 내려올 거예요. 좀 힘이 들어오는 느낌 혹시 들어요? 네, 약간 등에 되게 여기 부분이 지금 할 때 이 라인 그리고 날개뼈 사이 여기까지 우리 하부 승모근 아까 얘기했잖아요. 네. 하부 승모근이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날개뼈 아래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라인을 힘을 좀 주면서 팔을 끌어내린다는 느낌이에요.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. 호흡은 마시면서 들어 올릴 거예요. 호흡 한번 마시고 업 내쉬면서 땅. 우리 양손 들어 올릴 때는 어깨를 너무 으쓱하는 느낌 아니라 어깨 살짝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양손 업 할 거예요. 방금 전에 배웠던 이제 양손으로 Y자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. 호흡 마시고 끌어내려 볼게요. 뒤에서 잠깐만 잡아볼게요. 날개뼈 사이도 힘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되고 힘이 딱 들어간다는 느낌. 한 번 더 해볼게요. Y자 만들었다가 내쉬면서 끌어당기는 느낌. 우리 광배를 써서 좋아요. 네. 15회 진행할 거예요. 15회 한 세트 갈게요.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 둘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셋 마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여덟 아홉 내쉬고 후 11 12 13 14 마시면서 손 들어 올리고 15 여기까지 할게요.